몰메시라고 하는 이름으로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나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런 화면이 만들어졌죠. 제일 먼저 할 것은 어떤 우리가 두더지가 움직일 캔버스를 하나 위치하는 거죠. 그래서 드로잉 앤 애니메이션에서 캔버스를 하나 가져옵니다. 그리고 높이와 그리고 높이와 너비를 300 픽셀 높이, 너비는 200 픽셀로 맞춰줍니다. 자, 그러면은 200 픽셀은 너무 작나요? 그냥 필 페런트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졌죠? 캔버스가 있죠? 여기에다가 스프라이트를 하나 가져다 둡니다. 스프라이트를 가져왔는데 이 스프라이트의 이미지를 하나 우리가 두더지 이미지죠, 그죠? 이미지를 하나 가져와서 붙여넣겠습니다. 이미지 스프라이트니까 픽처에서 업로드 파일을 인터넷상에서 두더지 파일을 하나 찾아서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이렇게 생긴 파일인데 이게 이제 두더지가 너무 크니까 좀 크기를 줄여줘야 되겠죠. 그래서 높이는 한40 할까요? 40 하고 그리고 너비도 한40 하면은 이 정도 크기가 됐네요. 됐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좀 준비해야 될 것이 이제 얘를 우리가 터치할 때마다 왜 점수가 올라가고 놓치게 되면 또 감점 점수 놓친 것에 대한 카운트를 하도록 이렇게 설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유저 인터페이스보다 먼저 레이아웃에서 horizontal arrangement 그죠? 요 녀석을 가져와서 두고 그리고 또 조금 이따 하는 거라고 그래서 유저 인터페이스에서 라벨을 두 개를 가지고 옵니다. 하나 그리고 둘 하나 더 라벨이 두 개죠. 그러면 하나는 이름을 우리가 라벨 1, 라벨 2가 있는데 라벨 1의 이름은 위치를 라벨 1을 옮겨 놓을게요. 오른 왼쪽으로 옮겨 왔습니다. 자, 라벨 1, 라벨 2 됐죠. 라벨 1은 뭐라고 할까요? 우리가 히트 카운트라고 할까요? 리님에서 히트 카운트 그죠? 부탄. 그리고 텍스트는 히트 복수형으로 주는 게 되겠죠? 그리고 요 녀석은 두 번째는 여기가 실제로 이제 그거죠. 그러니까 라벨이네요. 버튼이 아니고 이네 라벨입니다. 라벨. 그리고 요것은 이제 히트 카운트죠. 히트 카운트입니다. 히트 카운트로 해주고 그리고 점수는 초기 점수는 제로 설정해 놓겠죠. 그죠? 히트 제로입니다. 그죠? 그리고 또 놓친 것도 우리가 넣어줘야겠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레이아웃에서 horizontal arrangement 요 녀석을 하나 가져와서 밑에다 두고 좀 전과 똑같습니다. 라벨 두 개를 라벨 두 개를 여기다 둡니다. 하나 두 개 그죠? 오른쪽에다 두는 게 낫겠죠? 그래서 이 녀석은 미스카운트 라벨입니다. 놓친 거죠, 그죠? 리네임에서 미스카운트 라벨 그죠? 가지고 요것은 미스카운트도 초기 값은 제로로 해줍니다. 그죠? 자, 그렇게 하면은 요 라벨도 바꿔줘야 되겠네. 미스 카운트 라벨에서 요것을 미스
Mrs. 복수형으로 해주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손가락으로 연습을 터치할 때마다 점수가 올라가고 그리고 놓치게 되면은 점수가 내려가고 리셋 버튼도 하나 만들어둬야 되겠군요. 리셋 버튼은 초기 상태로 만들어주는 거죠. 그렇죠? 버튼 하나 가져와서 여기다 두겠습니다. 그냥 두고 연습 버튼의 이름은 리셋 버튼. 리셋 버튼입니다. 하고 텍스트는 위에다가 그냥 리셋 되겠죠. 자, 대충 맞춰진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하나 더 좀 추가하자면 얘를 손가락으로 탁 터치할 때마다 뭔가 좀 사운드 효과도 있고 그리고 바이브레이션 진동도 좀 있고 이러면 좋겠죠. 그래서 여기서 미디어에서 미디어를 열고 미디어에서 사운드 또 가져다 두고 그리고 바이브레이션은 뭐 별도로 할 거 없이 그냥 바이브레이션은 기본적으로 오래 지원되니까 나중에 코딩할 때 그냥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사운드가 하나 non-visible component로 들어있죠. 그리고 클락 시계도 하나 있어야겠습니다. 시계가 있어야지 얘가 움직이는 속도를 우리가 좀 제어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시계를 찾아서 센스에 있죠. 센스에 열어보면은 클락 있죠. 클락을 가져와서 두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디 갔나요? 그러면은 이제 사운드와 클락 두 개가 지금 사운드와 클락 두 개가 지금 들어있죠. 보면 기본적인 타임 인터벌은 1000ms로 돼 있죠. 이걸 조금 속도를 500으로 해놓겠습니다. 조금 빨리 움직이게. 그리고 나중에 조정을 할 수도 있게끔 그렇게 우리가 코딩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인터페이스는 대충 정리가 되었는데, 그죠? 배경화면도 뭐 좀 두고 이렇게 하면 좀 더 멋지긴 하겠는데 그거는 아마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미 여기다가 그림 이미지를 추가하는 것은 공부를 했죠. 지난 에피소드에서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쁜 그림을 가져와서 뒤에 배경을 줄 수도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인터페이스는 디자인을 했고 그러면 이제 이어서 각각의 블락 코드를 한번 블락 코드를 작성해 보겠습니다.